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6편은 많은 찬양이 여기에 깃들어 있죠. 또 너무나 좋은 시편이기도 하고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자손은 모세를 음해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들은 살아남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그것을 너무 깊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왔을 때 뭐 비슷한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뭐 그런 여러 인플루엔자, 독한 독감 종류의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면서 이번에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조심하고 내가 뭔가 좀 주의하면 나에게는 비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후가 점점 우려가 되면서 아마 나를 비껴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금방 독일이 선진국이고 프랑스에 사는 사람은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영국에 사는 사람은 영국이 의료적인 수준에서나 선진국이고 또 이태리 사는 사람은 이태리도 굉장히 안정된 나라이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점차 약간 불안해지는 병상이 부족하고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별로 어느 수준을 넘어가니까 손을 떼고 돌보지 않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기 시작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에 안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태리 북부에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가는 우리 문 목사님 얘기에 들으면 발코니에 서서 있으면 하루 종일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지 못해서 관을 그냥 계속 이렇게 겹쳐서 쌓아놓는 불안과 두려움 이를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죽어간다는 것은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책이 그냥 대책이 없이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뜻이죠. 즉 어떤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어려움이 처하지만 누가 나를 건져내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나를 옮겨줄 수 있다는 보장. 그런데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약간 경험했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오다 나가다 약간 그런 마음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려가지고 내가 극복을 못하면 그런 생각이 잠깐 여러분도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던 것은 뭐지? 내가 정말 기대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작년에 뉴욕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가 그 이제 견학하는 코스 중에 9.11 무역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무너진 자리는 두 개의 무너진 자리는 땅을 파가지고 그 마치 그 지하 수로처럼 그러니까 큰 하수구 같은 거죠.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폭포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방의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마치 그게 눈물인 것처럼 흘러내려서 저 깊은 곳으로 이렇게 푹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약간 섬뜩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추모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설명을 제가 안 들어서 그걸 설계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찍었던 수많은 영상들, 사람들의 핸드폰으로도 뭐 뭘로도 찍은 수많은 여러 각도의 그 긴박한 상황과 영상들이 여기저기에 있었고, 거기서 희생당한 경찰관, 소방관, 또 무역센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비즈니스맨들, 그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아주 벽을 꽉 돌아가면서 채우고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뭐 미담, 비극,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거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대표적인 그림, 그 제트 연료가 타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탄다고 그러죠. 근데 그 비행기가 바로 그 제트 비행기가 빌딩에 갔다가 들어가 쳐 박았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열이 거기에 전해졌을 거고, 그리고 그 빌딩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더라도 그냥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 빌딩이 그냥 재가 되면서 직하로, 그렇죠? 아래로 그냥 직진으로 먼지가 되면서 쫙 무너지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엄청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조금 해본다면 우리가 가족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거기 50층, 70층에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피할 곳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전혀 뭐 뛰어내리고 말고 할 틈이 없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먼지가,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피할 곳이 없었다는 거죠. 피할 곳이 전혀 없었다. 그게 아마 감정이입이 잘 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생각의 전환, 삶의 방향의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예 안 닥쳐오면 되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또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 정말 피할 곳을, 피난처를,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시는 분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예,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이 막 두려워. 그런데 그 두려움 자체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막 두려워요. 어떻게 근데 갑자기 용기가 나요? 막 두려워 죽겠어. 근데 용기를 내자. 그게 돼요? 그게 되나요? 휴머니즘이 극도에 이르면 그게 돼요? 두려웠다가 갑자기 중국처럼, 중국 영화처럼 막 하다가 막 피 흘리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호연지기가 막 살아나면서 막 장소를 내지르면서 갑자기 막 내공이 막 올라가면서 그리고 막 갑자기 100명을 막 저자령 헝칼 쓰듯이 무배듯이 다 이겨요? 그런 일 일어나나요?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던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문화의 삶의 특징은 그 냉담과 무관심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 유럽 사회에는 인정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시빌 코라주, 시민 정신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얼마나 어려워야 도와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냉담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냉담한 것 같아요. 차를 좀 이렇게 일방통행인 골목에서 이렇게 약간 돌리려고 해도 독일 할머니들 가다 보면 그냥 가래. 그냥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알았다. 그렇다. 횡단보도에 차가 조금 가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탁 때리고 가요. 막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어. 신호를 대기하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했더니 누가 똑똑 두드려. 그때 독일 남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윙크를 탁 하면서 얄미워. 그렇죠. 근데 그건 관심이죠. 그건 이제 좋은 관심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보니까 굉장히 냉담한 것 같아요. 굉장히 냉담하고 서로 별로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냉담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자기 스펙을 가지고 또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고 지위가 있고 그래서 교만.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분노는 나의 힘, 뭐 복수극이 유행하는 세상에서 그 인간의 모든 그런 근본적인 분노가 진정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저절로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교만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진실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절로 그게 되겠느냐고요. 예. 자살률이 높고요. 사람들이 쉽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마음에서 좌절해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절망하는 마음이 막 그 아이들의 생명을 흔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이 막 생길까요? 희망이 막 생겨서 엄마 나는 이제 알았어. 내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 저절로 그게 될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 고라자손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바꾸게 하는 힘인가? 무엇을 이게 바꾸게 하는 힘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바꾸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를 바꾸게 한다. 하나님은 이를 바꾸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잘못 생각했어요. 아, 한국 막 복잡하고 너무나 핵티시하고 그래서 아, 유럽에 와서 좀 이렇게 살까 그랬는데 오, 와보니까 여기 안전하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빨리 한국에 K-방역 그래 그래 한국이 최고야. 그리고 가면 의사들이 여기는 가니까 막 호흡곤란해서 갔는데 물 한 병 딱 주고 쳐다보지도 않아 참으라고 좀 지나니까 태어나라고 한국에 가니까 우주복 입고 막 가가지고 막 온갖 약을 종합으로 짬뽕으로 저지해가지고 막 계속 주고 야 한국이 최고야.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또 그게 야 이게 아닌게벼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예. 아 그래도 여기가 괜찮아. 그래서 정오에 이성으로 갔다 저성으로 갔다 밥대를 놓친 그 우화처럼 우리가 어디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수술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밀 진단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한국이 좋을까 독일이 좋을까 여기에서 계속 있어야 될까 한국을 가야 될까 계속 갈등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피난처를 주실 수 없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61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예,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 인간이 죄에 빠져서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는 그 모든 인간이 가지는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 주님이 주는 어떤 집이나 그 주님이 주는 어떤 약이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 자신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님이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갑자기 그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약속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이 그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자,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자, 그러므로 담대하자 그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에워쌉니다. 그렇죠. 이제 북왕국이 무너지고 남왕국이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18만 5천의 군대가 산헤립과 그리고 그 군대가 와서 에워쌉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장도 없는 거죠. 저절로 그들이 갑자기 구원의 천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였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페스트가 번져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페스트가 번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도록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내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우리가 죽으면 자는 자들로부터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에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머리를 밟으시겠다고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부활의 시퀀스를 고난주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그 계획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가 제약회사이든지 의사이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백신이 언제 나온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백만 배 더 정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핵전쟁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복잡하고요. 테러가 안 일어나도 길을 건너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들이 워낙 세게 달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길을 건널 때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더라고요. 시끄러운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뉴스에는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폭탄이 터졌는데 안전하냐? 그래서 터진 줄도 몰라. 그냥 하도 시끄럽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지만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 안전하지 않은 거죠. 예, 이번에 수단의 내전 때문에 교민들이 위험해서 뉴스 보니까 비행기로 수송해 왔다. 예, 한 명도 안 빼고 다 이렇게 피신해왔다. 너무 잘된 거죠. 그런데 그 대사관과 뭐 이런 데 근처가 격전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예. 예, 빈총 맞고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건데 그 격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감사하게 그 사람들이 다 구조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안전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큰 계획을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선진국이란 뭔가 우리가 가장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과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거는요, 예, 정말 좋은 구조대를 갖는 거예요. 좋은 이 병원과 또 구조대와 좋은 소방서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시설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뭐하죠? 예, 그들을 재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루이지애나에서 태풍이 났을 때 그 쓰나미가 났을 때 알잖아요. 그 막 약탈이 일어나고 예, 미국 사회의 민낯을 그렇게 한번 보여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베 지진이 났을 때 그냥 고가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5천 명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그 직하형 지진에 대한 설계가 가장 잘 돼 있는 일본인데 거기에서 5천 명이 속수무책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경제발전도 무역수지 흑자도 그 다음에 교육열과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그런 스펙도 결국은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산다면요 그거는 하루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100km밖에. 그런데 수술할 수는 없어요. 수술하게 되면 에어 앰뷸런스가 와야 돼요. 그렇다면 안 아프고 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시일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 그 보면은 선교사들 중에 헬기 조종사들이 있어요. 그분도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뭐 말라리아가 급해지거나 아니면 긴급한 병이 있으면 현지 병원에서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헬기가 있는 거예요. 헬기가. 근데 이제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 보니까 그 헬기 조종사 아내 선교사가 사실은 헬기가 낡았어요.
낡아가지고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이 먼 길을 가야 될 경우에는 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막 기도해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 비행기 있으니까 됐네. 근데 비행기가 또 된 게 아니야.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야. 그분의 또 가족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큰 디자인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조와 구원의 설계를 하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나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 적자를 감수하면서 예, 그런 의료와 구조와 또 재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거. 예,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된다. 성장 얘기하는데 그러나 구조하지 못한다면, 예,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예,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공화당이 했다가 민주당이 했다가 예, 이건 미국 얘기예요. 뭐 진보가 했다가 뭐 보수가 했다가 그런다고 그게 균형과 밸런스가 맞추어질까요? 예, 그게 참으로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제국회의에 소집을 당한 거예요. 그가 정죄를 받고 그의 생명도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46편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는 이 46편으로 찬송을 만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렇죠? 예,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인 필립 멜랑크턴하고 같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즉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조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그런 거죠. 예. 그것을 교회가 라틴어로 가둬놓지 말고 성경을 번역해서 다 나눠주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멜랑크턴하고 이 루터하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에게, 그들에게 약간 분열이 생기려고 그때마다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Hey, come, Philip. Let's sing in. Psalm 46. Let's sing Psalm 46.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편 46편 우리가 찬양하자꾸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예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찬양해요. 그렇게 노래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용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환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야, 이건 정말 멋진 말씀이죠.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지진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천국의 도성.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집, 그것은 세상의 바람과 풍파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밤에는 슬픔이 찾아들었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빗줄기처럼 찾아드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시티, 이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지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라. 예,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서 우리가 모든 입이 그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서 온 세상의 모든 소란과 그리고 요란함들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그는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50편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1.5m 위에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 분열되고 상처입고 죄와 죽음으로 멍들어가고 답이 없는 인생의 작은 크랙이 되셨어요. 크랙이 뭔지 아세요? 이 절벽과 같은 곳에 이 패인 빈틈과 같은 것입니다. 눈사태가 나가지고 눈사태가 팍 쏟아지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이 전환이 나서 거기서 쫙 떨어지는데 그 크랙 사이로 살짝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처 입은 십자가는 우리들의 몸을 다 품고 피난처가 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가면 우리가 피난처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피난처예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이 틈새이고 작은 틈새이고 크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세월호에서 그렇게 찾았던 에어포켓이에요. 결국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혹은 존재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사리지 못했다. 그게 부모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뼈아픔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에어포켓. 예. 빌딩이 무너지는데도 그와 같은 어떤 보이즈. 예. 그런 빈 공간이 있어서 예. 그곳에 생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거죠. 그런 여러분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구리 잡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은 개구리 소년을 위해서 그 대구에 있는 부모는요 몇십 년을 차를 하나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몇십 년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인생과 직업과 시간을 다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게 헛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헛된 거라고. 그 옥스퍼드에 있는 목사님이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이제 신학 박사 하신 거죠. 그분이 예일에서 석사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고대를 나왔고 영문학을 했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예일을 가서 석사를 하고 옥스퍼드 가서 박사를 했어요. 야, 스펙 좋다, 그죠? 그러면 뭐해? 빨리 한국 가서 교수해야지. 근데 안 가셨어요. 안 가고 그냥 유학생 뭐 한 10명, 20명 뭐 이렇게 있는 거기서 그냥 목회를 하고 박사 받고 계속 있으신 거예요. 박사 받은 거 맞아? 네, 맞아요. 받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고 있냐고. 사람들이 야, 미련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5명이나 돼요. 근데 5명이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국의 신문에도 나왔어요. 자녀 5을 옥스퍼드를 나오게 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요. 지금까지 그죠? 없을 거예요. 잘 못 들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우리가 외국에서 보내가지고 대학을 거기를 나오게 하려면 돈이 일생 동안 돈만 벌어도 못 보내. 그렇죠? 근데 그분은 돈이 없어. 근데 거기에서 다 장학금 받고 이제 국가에서 나중에 갚는 걸로 해가지고 해서 다섯 명을 다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직장 발성까지도 다 해줘요. 또 옥스퍼드 출신이니까 또 잘 돼. 근데 또 바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능력이 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계산도 해준대요. 예, 좋은 나라는 맞죠? 옥스퍼드 보낼 수 있다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학위 안 받은 거 아니야. 바보같이 누가 받았다면 그렇게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거기 한국 사람도 몇 없는 옥스퍼드에서 유학생 몇 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저도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 나중에 다섯 명이 자녀가 옥스퍼드를 나왔다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뭐 나래도 그러면 그냥 그러고 있겠네. 그죠? 네? 자녀 다섯 명을 잘 했다면 그러면 된 거지 뭘. 그러면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이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자기는 집을 팔고 양로원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런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자꾸 소명해서 흔들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흔들리는 게 없어. 너는 나를 얻을 거야. 나의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뭐를 얻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얻을 거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얻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에어포켓이고 그분은 우리가 피할 이 크랙이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열심히 붙들고 그리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은 없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3일 날 초대해서 예수님을 전하자 그런 것이고요. 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